쉼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찻잔에 담긴 쉼과 찬양 힐링 타임의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셨나요? 행복을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여기이고 행복을 느껴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힐링타임에서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달콤한 행복을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첫 곡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찻잔에 담긴 쉼과 찬양 첫 곡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입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루이스 하트소 목사는 뉴욕에서 태어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흥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루이스의 설교는 언제나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작 루이스 자신은 십자가의 감격이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한 루이스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어느 날 루이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복음의 감격을 되찾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느낀 그는 부흥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며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주께서 반갑게 부르시는 목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저를 주께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귀한 피로 씻기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귀한 피로 주여 죄가 옵니다. 이제 주께로 옵니다. 그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소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는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아 정말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 두 번째 감상하실 곡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독일의 유능한 목회자인 본회퍼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투옥 중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옥중 편지글에 독일 교회 음악가 지크프리트 피에츠가 곡을 붙여 만든 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본회퍼 목사님의 신앙심에 가슴 먹먹한 은혜와 감동이 전해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능력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끝내는 승리의 날을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시며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커지는 은혜, 찬양으로 행복한 성도, 찬양으로 희망찬 산곡,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과 함께하는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